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눈썹 만들기. 네, 완벽한 눈썹은 아니고 그냥 제가 눈썹을 다듬는 방법, 약간 눈썹 관리하는 방법이랑 눈썹 그리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완벽한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약간의 정리, 정돈 정도를 해주는 게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속눈썹 파마하는 그런 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속눈썹 파마를 셀프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브로우 라미네이션을 하고 싶어서 그걸로 집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근데 요즘 또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브로우펌 재료들을 좀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도 보내주더라고요. 프라이머. 파마를 잘 먹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물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대충 눈썹에 펴 발라줄게요. 이제 본드를 발라서 좀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볼 수 있는 그 깃털 같은 속눈썹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쫙쫙 펴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눈썹을 좋아하는데 제 눈썹이 약간 직모 같은 건지 그 언니들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펌을 한번 해봤는데 펌을 하니까 진짜 좀 더 내 맘대로 움직이는 느낌? 원래 머리도 엄청 생머리인 것보다 약간 반곱슬이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약간 그런 이치인 것 같아.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 있죠? 일제를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파마약 냄새가 나요. 신기하죠? 이것도 파마약이라고? 파마약 냄새가 난다는 게. 이렇게 하고 4분 기다려줍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젤을 바를게요. 이게 근데 하나만 까도 양이 꽤 넉넉해서 진짜 두 명은 너끈히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양이에요. 친구랑 같이 하세요. 얘는 5분 방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버굿! 5분이 지났습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게 90년대생 특이라며? 뭐만 하면 라라라라라 이러는 게. 아, 마이크 안 켰다. 하나, 둘, 셋.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된 거거든요, 이제? 얘를 걷어내줄게요. 이거 봐. 이렇게 만지면은 만지는 대로 딱 고정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솔직히 다듬는 건 저는 이렇게 미간 쪽이나 여기 눈썹 밑에 쪽? 이쪽만 좀 다듬어주고 뭐 촉촉제로 뽑거나 왁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잘. 그건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깔끔하게 하려면 뽑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엄청 모양을 내서 다듬지는 않아요. 대충 이렇게 외곽만 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훨씬 이미지가 깔끔해졌죠? 근데 그래도 약간 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려면 역시 그리는 게 답이다. 앞으로 문신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요즘에는 뭐 자연스럽게 많이 한다고 해도 어쨌든 눈썹도 유행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문신해놓으면 제거할 때 또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리는 걸 더 선호하고 네, 그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 루즈 하프하드 드로잉 마스터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짜란! 눈썹은 과학이다.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처럼 좀 밝은 모발에 약간 눈썹도 밝은 컬러를 원하시면 애쉬 마스터 203번 요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그냥 흑발? 좀 약간 어두운 컬러, 브라운 컬러 정도라면 그레이 마스터나 브라운 마스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앞머리 부분은 저는 이렇게 눈썹이 많이 나 있는데 뒷부분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레이 마스터로 채우고 앞부분은 이렇게 애쉬 마스터로 살짝 결만 살려주는 정도로 연출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운 눈썹보다는 좀 결 살려서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얇아요. 보이시나요?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을 살리는 느낌으로 그려주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눈썹 그릴 때 약간 유분이나 수분이 있으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로 좀 약간 눌러준 다음에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고정력이 생긴다 그래야 될까요? 그럼 1번으로 뒷꼬리 부분을 위주로 한번 채워줄게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눈썹을 길게 그리는 편이에요. 얼굴이 여백이 좀 많은 타입이라서 눈썹을 좀 길게 그리면 약간 여백이 좁아 보인달까? 약간 좀 이목구비가 좀 더 꽉 차 보인달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빈 곳 위주로 살짝살짝씩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막 따로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그린 쪽이랑 안 그린 쪽이랑 인상이 엄청 차이가 나죠. 이쪽도 좀 그려줄게요. 물론 우리 상훈 실장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매입니다. 그 말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좀 대칭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조금씩 하잖아요. 그중에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그래도 뭐 덜 비대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 자연스럽다. 그냥 눈썹 색깔이야. 그쵸? 그린 느낌이 아니라 눈썹 색깔이에요. 남자분들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만한 색깔인 것 같아요. 전 너무 붉은기가 도는 그런 제품들은 좀 가짜 같달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엄청 저채도의 갈색. 그리고 앞머리 부분은 03번으로 정말 그냥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만 살짝살짝씩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으니까 얘로 내가 좀 뭉치게 그렸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당연한 소리죠?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눈썹만 그렸는데 인상도 더 또렷해 보이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되게 정돈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눈썹을 꼭 그립니다. 눈썹은 정말 그냥 급하게 나갈 때도 꼭 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 마스터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색깔이 너무 딱 적당한 색깔이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색이 뛰어나게 밝은 분이 아니시면은 평범한 동양인의 머리카락 색에는 다 무조건 어울릴만한 색이에요. 너무 발색이 진하거나 약간 부자연스럽게 되면은 망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발색이 딱 적당한 정도라서 눈썹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좀 그리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고정을 좀 해주는데요. 이게 아이브로우 펌을 해놔도 이렇게 만져지면은 흐트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아이브로우 고정할 수 있는 제품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뭐 그런 제품을 쓰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제품이 없다 하시면은 스크류 브러쉬나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스프레이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싹싹 쓸어 넘기면은 그것도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스프레이 아니면은 그냥 고정력이 좋은 젤 같은 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의 눈썹 다듬기와 그리기는 끝이 납니다. 좀 깔끔해졌어 진짜. 브로우 펌을 좀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상이 또렷해 보이네. 그리고 정말 눈썹은 중요합니다. 제발 좀 그리고 다니기. 남성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눈썹이 너무 길어서 약간 산신령처럼 돼 있다든지 아니면 눈썹이 너무 없어서 여기 끝부분이나 앞부분이 약간 흐리멍텅해가지고 약간 맹해 보인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눈썹을 좀 잘 정돈하고 그리면은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하고 또렷한 인상이 될 겁니다. 추천. 꼭 눈썹을 잘 다듬고 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잔잔한 팁이라면 저는 그 속눈썹 영양제 있잖아요. 속눈썹 영양제 그거를 자기 전에 속눈썹이랑 눈썹에도 조금 발라줘요. 눈썹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나라고. 뭐 그게 영향이 제대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썹 숱이 그렇게 없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쵸? 속눈썹 영양제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